저는 어제 영화 밀정을 보고 왔고요. 추석 명절 시즌에 개봉을 한걸 보니까 앞으로 더 많은 관객이 이 영화를 보게 될 것 같아요. 그쵸?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기 때문에 이 리뷰 영상을 찍게 됐어요. 밀정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1920년대를 바탕으로 한 무장투쟁론을 주장하는 우열단의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여기서 무장투쟁론이란 무력으로서 직접적인 무력만이 우리가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의미하는데요. 이때는 사실 뭐 강대국의 도움을 받아서 뭐 독립을 하자라는 그런 외교 독립론이랑 그리고 막 그 교육과 산업을 막 발전시켜서 우리가 독립을 이루자라고 하는 실력 양성론 등등 다른 다양한 주장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우열단은 다른 이론은 안 된다. 오직 무력 투쟁만이 우리는 독립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리고 황옥경부 폭탄 사건이라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존 인물도 모티브가 됐겠죠. 잠깐 영화의 등장 인물이랑 실존 인물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병헌이 연기한 그 정채산 역할의 실존 인물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사진 속에 김원봉 단장님이세요. 우열단의 단장님이시거든요. 이름이 되게 낯익지 않아요? 되게 많이 들어봤죠. 그만큼 독립운동가로 이름을 널리 알렸던 인물이고요. 일제가 진짜 가장 무서워했던 인물이래요. 그 이 김원봉 단장을 잡기 위해서 걸린 현상금이 일제 강점기 통틀어서 최고 금액이었다 그래요. 엄청났겠죠? 그래서 신흥무관 학교 출신이면서 12명의 동지와 함께 우열단을 조직했던 핵심 인물이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혹시 여러분 암살 보셨어요? 암살에서 조승우가 연기했던 인물이기도 해요. 약산 김원봉. 자, 그리고 공유가 연기한 이 김우진 역할이에요. 이분은 우열단 단원 김시현 의사님이신데요. 김원봉 단장을 도운 우열단의 단원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김시현 의사는 3.1운동 이후에 만주로 망명해서 우열단에 입단을 했고 그 다음에 우열단의 거사를 실행하기 위해 폭탄을 국내로 밀반입하려고 하죠. 영화에서도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항일 독립운동을 하면서 여러 차례 구속이 되면서도 그 뜻을 굽히지 않았던 인물인데요. 그의 뚝심을 인정받아서 광복하고 나서는 국회의원으로도 당선이 돼요. 근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그 정치에 되게 분개해서 암살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칩니다. 그래서 대통령 암살 미수범이라는 그런 이름이 남아서 국가로부터 독립유공자 서훈을 못 받았대요. 되게 노력하셨던 분인데 임종을 앞두고 여러분 아내에게 유언을 남기셨는데요. 내용이 조국 독립을 위해 몸바쳐 투쟁했는데 이렇게 반쪽 독립밖에 이루지 못했소. 남은 여생을 조국 통일에 이바지해주시오 라고 유언을 남기셨다고요. 너무 슬프죠.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분은요 여러분 여기 박희순씨가 연기한 김장옥 의사를 연기했는데 실제 이름은 김상옥 의사세요. 그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 되게 정말 대단한 인물이신데요. 400대 1의 신화를 기록한 분이세요. 독립운동의 탄압의 상징이었던 그 거기가 어디겠어요? 종로경찰서겠죠? 거기에 이제 폭탄을 투척하신 정말 대단한 분이신데요. 여러분
종로 경찰서는요, 그 무고한 조선인들을 되게 고문하고 탄압하고 막 그렇게 했던 되게 일제의 핵심적인 그런 건물이었어요. 악명이 높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상욱 의사님께서 그곳을 표적으로 삼은 거죠. 여기를 폭발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그 후 폭발을 시키고, 그 후에 조선 총독을 이렇게 사살하기 위해서 그 서울역 주위를 이렇게 돌아다니신 거예요. 그 잡으면 죽이려고. 근데 그때 무장 경찰한테 발각이 되신 거죠. 그래서 그때 거기에 있었을 때 20명 정도의 그 무장 경찰이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총격전이 시작된 거예요. 그 우리 김상욱 의사랑 거기 무장 경찰 20명이랑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막 총격전을 벌이다 도망가셨는데, 그래서 은신을 하셨거든요. 근데 은신처까지 그 무장 경찰이 따라온 거죠. 일제 무장 경찰이. 근데 그 수가요, 200명에서 400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잡겠다고.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정말 엄청난 총격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원래 이제 400대 1이라는 말이 있고, 또 한간에는요, 1000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천여 명이라는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1000대 1이라는 설까지 돌 정도로 엄청난 그런 총격전이었다고 해요. 막 총알도 많이 맞으시고요. 그쵸? 그래서 이게 이제 도망갈 수 없는 사태까지 이르르니까, 우리 김상욱 의사가 탄환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 발이 남았던 거죠. 그래서 그 한 발로 자결을 하셨습니다. 네, 자결을 하시기 전에 이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고 자결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 정말 대단하신 분이 아닐 수 없어요. 거의 엄청난 그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그런 장면이었을 거라고 상상이 되는데요. 정말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예쁜 한지민 씨 나왔어요. 자, 한지민 씨는 의열단 단원인 연계순이라는 인물을 연기했는데요. 실제 이름은 한계옥입니다. 아, 현계옥입니다. 현계옥. 그 어린 나이에 이분은 기생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운수 좋은 날 아시죠? 그 소설? 운수 좋은 날을 쓴 소설가 현진건 씨의 그 사촌형인 현정건님과 사랑에 빠지게 된대요. 그 운수 좋은 날 하면 맨날 제가 그 저 혼자 맨날 방송할 때 뭐 먹고 있을 때 여러분한테 드실래요? 이렇게 주는데 왜 먹질 못하냐면서 외치던 게 자꾸 생각이 나는데, 아, 어찌됐든, 이제, 그분을 따라서 의열단 단원이 되신 인물이세요. 근데 이제 영화 속 캐릭터는 여러분 좀 다르게 나와요. 이 내용과는 좀 다르게 나오고요. 그 폭탄을 운반하기 위해 경비를 뚫기 위해 서양 사람과 부부로 위장하는 장면은, 실제로 있었던 장면이긴 합니다. 자, 이분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분 아시죠? 이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송강호 씨가 이제 연기를 하셨죠. 근데 여기서는요, 오른쪽에는 그 공유가 연기한 그 김시현 의사랑 왼쪽이 지금 황욱 씨세요. 왼쪽이요. 그래서 지금 황욱 씨 사진은 따로 못 찾아서 제가 같이 나란히 계시는 사진을 찾아왔어요. 밑에는 이제 송강호 배우님이 연기를 하셨죠. 네, 이제 송강호 배우님이 연기를 한 이정출이라는 그 경부는요, 황욱 경부 폭탄 사건의 그 황욱 경부예요. 그래서 이제 조선인 출신의 일본 경찰로 수많은 독립군을 잡아들여가지고 그 공을 인정받아서 지금의 거의 5급 공무원급인 그 경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인물이십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되게 희한하게 그 독립군의 폭탄 반입을 도와요. 그래서 이분은 근데 지금까지도요, 위장한 친일파였는지 아니면 의열단에 잠입한 일제의 뭐 스파이였는지에 대한 사실은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대요. 과연 아군이었을까요? 적이었을까요?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김원봉 단장께서는요, 이 황옥
경부를 의열단 단원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의견이 분분하죠. 이러한 사실로 봤을 때 여러분 정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싶기도 해요. 뭐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그 캐릭터보다는요, 실존 사건에 있었던 내용을 먼저 말해봤고, 실제 캐릭터는 누가 연기를 했는지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해봤어요. 자, 이제 영화 속 밀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물론 이제 허구적인 내용도 있겠지만 그 역사를 좋아하는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극사실주의 영화여서 놀랐어요. 그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했지만 굉장히 정말 사실과 다른 영화가 허다하잖아요. 정말 생각보다 사실주의예요. 그래서 자칫하면 다큐멘터리가 될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그 영화를 또 잘 살려낸 김지훈 감독이죠. 여러분, 저는 김지훈 감독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저는 누아르 영화를 또 좋아하고요. 고독하면서 차가운 그런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 김지훈 감독은요, 남자 배우를 가장 멋있는 인물로 만들어내는 감독님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매 영화마다 같은 감독이 만들었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한 시도를 하시는 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액션씬을 굉장히 멋있게 연출을 하시는 분인데요. 그 이 영화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액션씬이 등장하진 않아요. 인물들의 그 심리 묘사에 되게 초점을 둔 장면이 되게 많습니다. 그 굉장히 얼굴이 클로즈업 되는 장면도 많이 나와요. 제목이요, 밀정이듯이 남을 속고 속이는 그런 심리 묘사를 아주 잘 표현했고요. 보는 내내 가슴이 엄청 조마조마했어요. 막 계속 긴장이 계속 연속이었고, 제발 영화 속에서라도 제발 막 계속 이 생각을 안고 영화를 계속 본 것 같아요. 막 마음이 되게 간절해졌었어요. 자, 여러분, 송강호 배우의 연기는 뭐 말해 뭐 할까요? 막 탄식이 절로 나왔고 그냥 황후 그 자체였어요. 친일파랑 독립운동가 사이에서 막 갈등하는 그 모습과 되게 절제된 카리스마, 그리고 막 그 순간순간에 그 위트하고 되게 재밌는 유머가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심각한 순간에도 유머가 통해요. 극장 사람들도 되게 막 같이 다 웃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무래도 송강호 배우의 연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누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그 모습이 마치 그 눈은 되게 울고 있는데 입은 미소를 띠는 그런, 왜냐면 순간순간 웃기니까. 그래서 막 가슴은 아프고 눈은 우는데 입가에는 미소를 띠는 그런 다 그런 식으로 웃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이 들었어요. 그리고 공유도요, 여러분, 연기가 정말 정말 좋았어요. 그 부산행의 공유는 생각도 안 났어요. 그 공유하면 잘생긴 얼굴이 늘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는 그냥 독립을 갈망하는 그냥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송강호랑 그 1대1로 이렇게 대면하는 장면이 있어요. 서로 속고 속이는, 서로 누구 정체가 누군지 알면서 이렇게 심리적으로 속이려고 하는 그런 굉장히 대립된 장면이 있는데 그 심리전이 아주 좋았고 기억에 정말 남았어요. 여기서 명대사가 있죠, 여러분. 그 의열단의 이름으로 적의 밀정을 척살한다. 지옥에서 보자. 라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물론 저처럼 어설프게 하진 않았어요. 자, 특히 기억에 남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분. 하시모토 역의 엄태구 씨인데요. 이분 진짜 기억에 남아요. 그 영화에서 여러분 늘 악역은 존재하죠?
근데 부산행에 약간 바람주의 아저씨 있잖아요. 그 아저씨랑 그 독해용주에 나오는 윤재문 씨 같은 그런 되게 아 정말 싫은 악역 있잖아요. 그런 악역으로 나와요. 이분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악역인데요. 정말 살벌해요. 이게 진짜로 너무 살벌해가지고 이분이 제 지인이었으면 난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역할을 맡았을 때 살짝 맹한 장면도 나오거든요, 좀? 근데 아무튼 살벌함이 장난이 아니에요. 연기 정말 잘하시고 정말 야비함에 극을 치닫는 그런 분이신데 정말 정말 살벌했어요. 앞으로가 기대되는 배우예요. 정말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자, 이병헌과 박희순이 여러분, 이 두 분은 특별 출연이에요. 주연 아니에요? 근데 정말 두 분이 특별 출연이 무색하게 존재감이 엄청나요, 진짜. 그래서 저는 배우로서 이병헌 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배우로서요. 달콤한 인생에 그의 연기는 뭐 잊을 수가 없어요. 뭐 되게 특별 출연치고는 되게 스케일이 큰 느낌이었고요. 둘 다 엄청난 인물을 연기했기 때문에 더 배가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요. 초반에는 박희순 씨가, 중반과 후반에는 이병헌 씨가, 그 다음에 이제 중심은 송강호 씨랑 공유 씨가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정말 연기 구멍이 하나도 없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근데 여러분 너무 큰 기대를 하고 가면요 조금 심심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는 있을 거예요. 영화 자체가 뭐 총격전이나 액션씬이 나오긴 하지만요 영화의 80% 이상이 거의 정적이고 심리적으로 내면을 파고들고 막 숨통을 조여오는 그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자, 우리의 의열단은요, 비교적 감시가 자유로운 상해에서 폭탄을 제주에 밀반입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군지 모를 그런 밀정의 고발로 계획이 들통나게 되죠. 근데 일제시대는요, 여러분,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지만 그 누구라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암흑시대였어요. 암울했던 암흑시대였어요. 근데 과연 누가 밀정이었을까요? 아군을 가장한 가까운 적군이었을까요? 아니면 적군을 가장한 아군이었을까요? 영화를 통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영화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우열단원들이요 항상 멋있게 나와요. 되게 멋있으시죠? 멋진 헤어스타일, 그리고 옷차림 되게 멋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언제나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래요. 우리는 나라를 잃은 슬픔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조국에게 버림받은 느낌도 모르고요. 이 영화는 억지의 눈물도 억지의 감정도 강요하는 영화가 아니에요. 되게 스릴은 있는데 잔잔해요. 근데 그게 더 되게 가슴을 파고드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냥 항상 되게 감사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정말 다시 한번 든 영화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밀정에 대한 사실적 얘기와 영화 속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역사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늘 생각만 해오셨다면 이렇게 저랑 영화를 통해 같이 공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하늘수와의 필모그래피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구독 버튼과 좋아요는 저에게 늘 힘이 됩니다. 안녕.